에이즈 치료제가 많이 개발됐지만 아직 근본적인 치료제나 예방 백신은 없는데요. 에이즈 정복의 고지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 에이즈를 예방하고 근본적인 치료까지 할수 있는 에이즈 백신이 임상시험 이상에 들어갑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20세기 흑사병으로 불리는 에이즈. 전 세계 3,500만 명이 에이즈로 고통받고 있고, 지금도 한 시간에 280명씩 감염자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예방 백신이나 근본적인 치료제는 없습니다. 에이즈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치료제가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니라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고, 약값도 비싸 에이즈 환자는 매해 14,000달러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난해 기준 에이즈 치료제 시장은 약 15조 원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상반기 중 국내 바이오 기업인 스마젠이 에이즈 백신 임상 이상 시험에 돌입합니다. 예방과 근본적인 치료를 동시에 할수 있는 에이즈 백신입니다. 그동안 개발에 실패한 백신들은 바이러스 일부분을 이용해 만들었던 것과 달리 이번 백신은 바이러스를 사멸시킨 후 바이러스 전부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다른 백신들보다 효과가 좋은 기술입니다. 이미 검증된 세 가지의 백신 개발 스트래티지 중에서 한 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바이러스를 이용한 백신을 개발하는 거죠. 험난한 여정은 남아있지만 2022년이면 세계 최초로 에이즈 백신이 상용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내년에는 제2상 실험을 시작을 할수 있게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상은 대개 시작하면 1년이면 끝나요. 그리고 이제 3상은 대개 백신을 주고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한 3년 기다려야 돼요.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에이즈. 정복의 길이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